네, 오늘 뉴스 뉴스 이혜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가까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외국인도 참 우리 시장과 가까워지면 좋으련만 그러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게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좀 끌어주는 형국이 되면 우리 지수도 좀 오르고 시장도 좋아질 것 같은데 아쉬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8,008조 9,400억 원 가량을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제 코스피에서 이제 소폭 매수에 나섰지만 하루 만에 다시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달 들어서도 사흘 제외하고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도 2월에 52주 신저가 기록을 한 이후에 2,700선의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 국민주들도 부진하고 지수 흐름도 부진하다 보니까 주식하면서 좀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666의 저주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흐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도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통신주를 많이 담아냈더라고요. 말씀해주셨듯이 통신업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장이 지금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일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SK텔레콤 쪽으로 최근 10일 연속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이번 달에 이틀 제외하고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KT 쪽을 좀 유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3월 말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세,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역시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KT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달 초저 4일경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만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들어서만요. 그리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두 달 연속, 세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주가 유난히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 방어주가 좀 상승이 느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좀 옛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KT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보유 비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외국인 보유에 대한 그 주식 제한이 있잖아요, 통신주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KT가 85% 다른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 보유율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말씀해주셨던 이 통신주에 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통신, 에너지 산업 같은 이런 국가 운영 기반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외국인의 지분율 제한이 좀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영권을 보완하고 또 보완이나 기술적인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지분율 제한에 또 하나 따라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도 소진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외국인 주식수가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비율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제가 표 하나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49% 정도이잖아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은 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이고요. KT 역시나 42%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옆에 이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을 보신다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한 3에서 4%가량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SK텔레콤에 관해서는. 그런데 고은베랭커가 얘기를 했듯이 K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개 회사에 비해서는 매수 여력이 아직 더 충분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주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높은 수준 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통신주 안에서 그만큼 외국인이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경기 방어주를 매수할 것 같다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를 매수할 거다 이러면은 금융주나 보험주를 매수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신주를 매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통신업이 이런 이익 증가세가 조금 더 가시화된다, 본격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까지 이렇게 3사 실적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우선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또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으로 모든 걸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앞서 살펴봤던 그 외국인의 매수 열기가 좀 LG유플러스는 좀 덜한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봤을 때도 SK텔레콤과 KT에 비해서 LG유플러스가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약하게 나오는 것을 실적 전망과 연계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 3사의 영업이익 합계를 좀 추산을 해봤을 때 1조 원을 다시 한번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10년 내 최대치를 쓸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가 이제 조금 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5G 가입자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개선 얘기를 하면 또 한 가지 또 같이 살펴볼 것이 바로 배당 부분인데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 2년 연속 배당금 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SK텔레콤 역시나 올해부터 배당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언급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에는 5% 중반에서 후반대 그리고 LG유플러스는 4% 후반대에서 5% 초반까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SKT나 KT 같은 경우에 이제 신성장 동력,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쪽 사업도 굉장히 강한 를 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신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던 이 통신 3사 이제는 수익성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들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증권가의 전망도 말씀해 주시죠. 네, 3사 가운데에서는 이제 KT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SKT까지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표가 상향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번 달 들어서만 7개 사 정도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5만 원대 초반까지 이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LG유플러스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봤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 매수력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이제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영역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 섞인 소리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흥국증권에서는 이런 안정적인 이동통신 사업, 그러니까 기존 사업 보죠. 여기에 미디어 성장 기조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을 하면 주가의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 K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SKT 쪽에 외국인 한도가 소진이 되고 나면 KT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6월 초까지는 이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 따라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LG 유플러스 관에서는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서 좀 실적 성장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좀 가시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배당 수익을 고려하면 현 주가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통신주는 KT다. 7개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1.4% 밀리면서 주가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앤 뉴스 이혜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